이제 30대 초반이나 20대 때 연애 때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나이가 되면서의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연애를 하기 전에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결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나자마자요? 아니 이제 궁금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좀 당황스럽긴 하죠. 결혼이라는 거꼭 해야 되나요?라는 생각은 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일 거라고 봐요. 그런데요, 그런데 주원 씨는 특히 무섭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그 결혼 생활이라는 걸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일까, 과연 내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이 주원 씨의 무서움을 탁 건드리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제가 실패할까 봐.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하고 좋은데 제 성격 중에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다 싶으면은 딱 마음의 문을 닫는 뒤돌아온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난 것 같다. 끝내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네. 그러한 사람이니 이걸 평생을 함께하는 약속을 한걸 내가 깰수 있는 이 성격 하나가 이 결혼 생활에 이 성격이 나오면 실패하지 않을까? 그게 그래서 결혼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연애를 깊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이젠 정말 내가 그만해야 되겠다,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사람이 한번 실수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실수를 한번 하면 두번할 수도 있는 거고, 세번할 수도 있는 거고, 주사가 없어요, 저는. 그냥 술을 많이 마시면은 무조건 집에 가요. 재고네요. 네, 무조건 집에 가서 자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 다음날 기억이 안날 수는 있는데,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걸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걸좀 이해가 잘안 돼요. 옳고 그름의 문제에 있어서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면이 건드려지면 그 다음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 굉장히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면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과 가치관, 관점에서 옳고 그름의 기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났던 거예요. 네, 거기 그게 딱 건드려지면 내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연애, 결혼은 이 인간관계 중에서도 훨씬 더 단단하고, 더불어 구속력이 그렇죠. 있잖아요. 네. 더 의미 있고 그런 관계이다 보니 결혼을 했는데 나의 배우자에게 있어서 이런 면이 발견이 돼서 혹시나 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신 거예요. 그거를 실패라고 표현도 아까 하셨고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결혼을 무서워하진 않거든요. 자,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주원 씨가 연애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이런 것도 갑자기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이 대화를 듣고 이제 고주원은 무슨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해볼게요. 어제 깜빡 잠들었네. 미안. 뭐가 미안한데? 잔다고 얘기 안 하고 자버려서. 오빤 어떻게 매번 그래? 기다리는 건 생각 안 해? 라고 할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말을 안 한다니까요. 저는 그냥 뭐라 한들 싸우면 일단 말이 없어. 말이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통화 시간에 집 앞에다 있겠어요, 그냥. 이런 경우 없어요? 왜 왔어? 그럼 그냥 기다리면 되죠. 여자친구가 향수를 준 거예요. 일단 그 향수는 안 뿌릴 거고요. 어? 밖으로 갈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선물인데? 요리를 했어요, 여자친구가 요리를 해서 먹어보시죠. 이게 맛없다고 얘기해요. 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고 그냥 무슨 짓을 사놨어요? 매운 닭발 이런 거 먹어요. 매운 거 안 먹는데 매운 거 아니 그러니까 매운 걸못 먹어요. 매운 걸못 먹고 그냥 좀 한번 가라. 아니 가질 순 있잖아.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아하.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너도 좀 바뀌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걸로 이제 속상해도 하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다들 궁금해하세요. 근데 궁금하긴 하다. 이거는 남자, 여자의 차이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감정과 이성, 쉽게 말하면 마음과 생각은 잘 균형 있게 조화롭게 가는 게 맞아요.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건데요.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나치게. 근데 이제 우리 주원 씨는 이성형 인간에 좀 치우쳐져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성형 인간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팩트가 중요해요. 왜냐면 그걸 가지고 논리적 생각을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래요. 눈이 펑펑 내려요. 첫눈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한 5시부터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좋다. 눈이. 네, 그치, 너무 좋죠. 예. 그래서 아내가 역시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여보 너무 좋다. 우리 연애할 때 그때 첫눈 온 거 기억나? 그때 우리 막 남대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걸어왔었잖아. 나 나갈까? 나 회사 근처로 나갈까? 그러면 이제 이성적인 이 고주원 씨 같은 남편은 뭐라고 그러죠? 눈 오는데 차 막힐 거야. 그렇죠. 네. 지금 난리도 있어. 아니야. 지금 차가 엉뚱. 집에 있으래. 집에 있어. 그러니까 집에 내가 들어갈 있어. 거니까. 내가 네네. 들어갈 거니까. 집에 네. 있어. 나오지 말고. 아.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많이 왔는데 금요일 저녁이면 길이 막히니까 우리는 짜증 날 거고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고 특히 연애나 결혼 생활은 이러한 서로에 대한 감정이 막 나왔을 때 이 감정을 잘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을 감정 작업이라고 해요. 왜 우리가 가까운 사이끼리는 늘 좋고 긍정적인 감정만 있는 건 아니죠. 서로 뭐 서운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처리해 나가는 감정 작업을 잘 해야 결국은 두 사람 사이에서 조화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행복했던 기억들을 쌓아 나가거든요. 근데 왜 우리 주원 씨가 감정 작업을 좀 하는 게 어렵다 하는 이유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IQ도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정서지능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서지능은 뭐냐면 감정을 잘 다루는 지능을 의미해요. 예전에 막 EQ 막 네, 맞습니다. EQ라고 합니다. EQ. 그래서 아. 정서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정서지능이 잘 발달됐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잘 포착해야 돼요. 예를 들어 며칠을 밤을 새서 촬영하느라고 집에 딱 왔는데 아내가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뭐 외식하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진짜 지금 마음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뭔 소리야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딱 빨리 본인이 이 순간을 포착해야 돼요. 아 내가 저 소리를 듣고 기분이 언짢으네. 얼른 포착해야 돼요. 그다음에 인식해야 돼요. 이 감정은 뭘까? 이거 나 되게 서운한 건데 내가 왜 서운하지? 아, 내가 너무 사실 고생하고 왔는데 이게 날 배우자나 애인이 좀 몰라주는 것 같아서 서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빨리 인식해서 적절하게 표현해야 돼요. 어떡하냐면 너무 좋은데 아, 내가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서운하다? 그럼 왜? 나 사실 너무 고생했거든 며칠을. 그래서 나 집에 와가지고 당신하고 그냥 이불에 푹 들어가서 좀 쉬고 자고 싶었거든. 그럼 그래? 그러면 우리 오늘 집에서 먹자. 내가 사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근데 당신하고 밥을 먹는 건 너무 좋지. 이렇게 말하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말 안에. 그러네. 이게 이 무슨 반박이 안 돼. 무슨 어디 뭐 말하는 학원에 다녀서 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감정을 잘 느끼고 표현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무슨 말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동안에 주원 씨의 연애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정서적 지수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중요성도 많이 생각 안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경험을 많이 못 하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려면 잘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아까 왜 매운 거 있잖아요, 매운 거. 이 상대방의 핵심은 뭐였냐면 내가 오늘 많이 힘들었으니까 나랑 같이 좀 있어줘.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줘란 말이에요. 아, 이 매운 걸 먹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뭘까? 하는 거 얼른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얼른 알아차리면 아유
내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어 가서 안 매운 거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아니 매운 거에 그 초점을 꼭 맞출 건 없잖아요. 이걸 못 알아차리면 상대방은 엄청 마음이 상할 수 있죠. 큰 문제를 대화로 막 해결하고 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힘든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힘들면 저 혼자 그냥 좀 많이 생각하고 그냥 제가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였던 친구들이 좀 고쳐달라는 거나 대화를 하자고 하는 경우에 그걸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로서 뭔가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도 제가 안 했던 것 같고 이 대화 끝까지 안 한다는 건 그럼 나랑 헤어지겠다는 거네.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근데 나는 헤어지고 싶어서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건 아닌데 내가 그 대화를 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 대화를 하자고 하면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러면 이거 헤어지자는 거야? 그러니까 알아서 생각해. 영어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은 영어를 못해요. 그죠? 정서의 발달도 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르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와 마음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선생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근데 얘가 오늘 뭘 좀 잘못하긴 했어요. 집에서 나 진짜 기분 나빠. 막 선생님 나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정서 지능을 잘 발달시키는 부모는 그런 일을 겪으면 기분이 안 좋지.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거야. 어쨌든 싫은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아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라는 걸 애들이 배워요. 근데 네가 잘해봤을 때 왜 혼나나 이러면 아 이거 내가 잘못했다는 건 배우지만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해서는 잘 못 배워요. 근데 이제 특히 예전 우리 부모님들처럼 가부장적일 때는 이 중간 과정보다는 너가 잘못한 거야 이걸 이제 먼저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 탓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저는 사춘기를 굉장히 좀 심하게 겪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는 되게 한심하게 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이겨내는 거는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한심하게 보는 그 눈빛을 보기 싫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랬거든요. 뭐 얘기하면 야 조용히 해.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많이들 컸죠. 엄마나 뭐 학교에서 뭐 이런 거 있었어. 그걸 들어줬던 기억보다는 그런 얘기를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이런 걸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내가? 나 어리광 부렸던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마음의 교류를 해본 경우가 경험이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하고 사랑한다라는 감정의 교감은 뭐 해봤겠지만 그 안에 많은 감정들을 풀어놓고 맞춰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